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에서 총리 안 간다, 당으로 돌아간다 밝혔는데 쓴소리했습니다. 인수위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인수위는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붐비는 곳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빈다고 합니다. 몇 주 지나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합니다.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안탄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 프로필 볼 시간도 아껴서 1분이라도 더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야, 이 안철수 위원장이 간만에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유머, 조크까지 더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을 좀 해라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자,